아니, 용 사장이 대충 뭐 얘기를 하더라고. 젊은 부부가 애 갖고 사는데 조금 뭐 힘들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그 힘든 게, 뭐, 남편이 몸이 아파가지고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힘이 들고, 아니면 두 사람이 발버둥을 쳐도 뭐가 이렇게 운이 안 따라서 먹고 살기가 힘들고,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아가지고 오늘 본의 아니게 울산에 내려왔다가 이래 찾아왔거든요. 찾아왔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 가장 먼저 첫 번째 내가 현관문 대문을 열고 딱 들어온 순간 이 동토, 이 텃바람, 동토 바람, 이거를 수리를, 이 털을 손을 대면 안 되는데, 화장실이랑 이 조항, 조항이라는 거는 부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수리하면서 부정이 들어왔고, 부정이 들어오면서 집안에서 소리가 나고, 그리고 우리 대주한테는 아직 상문의 기운이 너무 많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또 돌아가실 분이 있던가. 그런 부정이 너무 끼어 있다 보니. 그리고 우리 대주를 보니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문, 이 귀신이 통과하는 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는 기문관살이 너무 사주에 기운에 많다 보니, 본인의 조상 원 많고 한 많고, 조금 더 억울하게 죽었다기는 좀 그렇다. 그냥 원 많고 한 많고, 이건 조상의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어쩔 때는 내 정신으로 살지만, 어쩔 때는 꼭 뭐에 홀킨 것처럼, 뭐에 귀신에 씌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다거나, 무기력하게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잠이 쏟아진다거나, 빡빡 졸아본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는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큰 문제예요. 왜? 운전하다가도 핸들 잡고 운전하다가도 자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이 내가 얼핏 이야기했는데 또 봐. 남자는 누구나 승부욕, 좋게 말하면 승부욕, 승부욕이 강한 사람은, 승부욕이 강하다고 해서 다 노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노름이라는 거는, 내가 앞에도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암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이런 거는 병원에서 유전적인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가, 엄마나 아버지가 고혈압을 앓거나 당뇨를 앓거나 암으로 돌아가시면 이 자손들도 불안해해요. 왜? 유전적인 성향을 조금 타니까. 하지만 이 노름도 영적인 유전이라고 보면 돼요. 이 대주 집안에 노름하다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젊었을 때 노름하다가, 한평생 노름만 하다가, 한량질하고 노름만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자손이, 그 있는 자손들 중에 이 자손이 기문관살이 열려있다고, 이 자손을 몸을 통해서 그 재미를 느끼고 귀신노름에 빠지는 거야. 왜? 이 친구가 노름을 하고 나서 돌아서면 마누라 생각, 자식 생각, 땅치고 후회, 내일부터는 절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도 정확하게 그 시간이 되면 또 노름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미치면 어떻게 도둑질을 했으라도 노름을 한다고.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어도. 이거는 못 고쳐요. 쉽게 이야기해서. 못 고친다는 말은 말로서 니 절대 니 노름하면 다음에 오빠 니하고 이혼할 거다. 그래도 노름해요. 왜? 대중 인간이 노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뭐에 씌여가지고 노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노름하는 조상, 이 몸을 통하는 조상들, 이 영적인 치료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말 뜻은, 우리 대주 이렇게 편치 못한 조상, 그리고 이 노름을 했던 조상, 그는 조상을 닦고 풀어서 극락왕생을 시켜서 이 몸에 왕래를 못하게 해야지만 노름을 끊어요. 나도 내 신당에 남편이 노름을 해서 오는 엄마들이 많아. 근데
내말믿고따라온사람들은정말거의다고쳤어요노름안에나도그게때로는나도무속인이지만그런게대해서는정말신기할따름이거든신기할따름왜그사례가내거든내나도신을받기전에정말누구보다도승부욕이너무강하다보니노름을너무좋아해서노름을하토도치봤고카드도쳐봤고카지노도댕기고눈만뜨면노름하러댕기고그랬어미친놈처럼돈벌면노름다갖다줬어하지만내가신을받는과정에서우리가신을받게되면내조상부터풀고닦는단말이야이렇게조상을풀우리흔히말한조상구조상굿을하다보니까는내큰아버지가생전에어릴때부터죽는그날까지노름을한큰아버지가있었던거야나도모르던사실을그큰아버지를잡아서천도를시키고나니까는노름노자도근처도안가응무속인의눈에서는우리대주가걱정은한개도안들어왜영적인치료만하면되니까근데이제일반옆에서보는와이프라든지본인은미치는거지응이게빨리안고치면뭐냐면나더겁나는게뭐냐면노름으로인해서뭐이렇게된다는게아니라귀신들의장난예를들어여기집안에는결혼도못하고일찍돌아간청춘의영가도있단말이야그러면그청춘자들이둘사이를갈라놓게한단말이야그러면표면적으로보이는거는노름으로인해서더이상오빠니하고못살겠다뭐못하겠다그렇게이혼은된다지만결과적으로는그우리대주몸에있는청춘의영가의귀신의장난으로인해서나중에는더큰불화가생긴다신기하네삼촌 어본인은이런걸안믿지만지금대화하니까는내가본인삼촌을어떻게알고뭐집안의조상을어떻게알겠어요어우리는이미기운을느끼는거라그것도신기해운동하면서자거든요응거기이리피덩이같은거이제곧태어날애기애기있죠또애기없어요애기또들었을것같은데안돼요곧안되는데 애기곧들었을것같은데아조심해요지금애기들었으면안되는게뭐냐면우리아저씨가대주가정신을못차려서애기를들었으면안된다는게아니라아직이집에상문이안갔기때문에집안에상문이들었는데애기를임신하면안돼요무슨말인지알겠죠그영향을탄다고얘탄거아니야 그러니까모르겠어어영적인치료라는우리가흔히말해서무속행위거든그리고이집안에조상을푼다는건그말에서조상쉽게표현하면조상굿이라는말이에요굿조상굿을하는거는비용이안들수가없겠지근데지금이형편이무슨비용을들이서구슬한단말이야근데지금당장안하면안될처지거든왜나중에는배보다배꼽이더클수도있어마누라몰래지금당장은이렇게손바닥갖고하늘을가린다지만마누라몰래어디서돈을빌리고사채돈을쓰고뭘해가지고노름하면결국은터지면은본인은말할때라고는마누라밖에없어같이해결할때라고맞잖아아니배보다배꼽이더커진사람이미그상황다지나지금아니그런사람인데 그래서우리가조상굿이라는거는돈이많이들어돈이많이드는데내가용사장하고이부분을조금얘기해서아직은두사람이젊잖아젊고내가궁합합의를보니까두사람이합은좋아합의가두사람이연애시절로돌아가서내한테저희결혼할건데요뭐궁합좀봐주세요하면
내 입에서는 결혼해라 할 정도로 합의는 좋단 말이야. 그리고 열심히 살잖아. 노름을 하든 안 하든 힘든 일 하면서. 본인도 이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좀 더 가지고 조금 바르게 살아갈 정도로 마음을 먹고 본인을 치료하고 일하는 거는 내가 나중에 용사장하고 조금 얘기를 해가지고 왜 금질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얘기해가지고 하루빨리 우리 대주 빨리 낫게 하고 이것만 하고 나면 내가 장담할게. 진짜 노름 안 한다. 진짜 노름 안 하고 갑자기 졸든다든지 이런 일도 없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장담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이 집이 계약이 끝나면 무조건 이사를 해. 이사하고 그리고 이사할 때는 꼭 첫 자리 물어보고 이사할 집 이사할 집 이사할 집을 나한테 물어보고 나중에 한번 내가 봐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크게 뭐 신경 쓸 거는 없어. 진짜 노름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내가 강력하게 처음에는 내가 끄는 걸잘 몰랐을 때는 정말 뭘잘 몰랐을 때는 노름으로 오는 사람한테 욕도 해보고 뭐라도 해보고 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무속의 길을 가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배워나가고 공부를 해가면서 깨우치고 이렇게 해본 결과 치료는 다른 방법이 있더라고. 백날 욕을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무당이 아니라 내가 니 친, 우리 기주 친오빠라 해가지고 니 불러왔고 뭐라 하고 욕하고 때리고 정신 차려 그랜들 뭐해. 다음날 되면 또 삽 가는데 맞잖아. 그래서 엇박 지르고 뭘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지금 우리 대주가 방바닥에 눕어가지고 노루말 공리만 하는 건 아니잖아. 지일이 있잖아. 지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려 하는데 한 번씩 혹 가다가 헷 간다고. 근데 또 좋게 우리 대주 표현을 하자면 좀 대주 표현 입장을 쓰자면 아이고 요거 갖고 요 확실한 건데 여기다가 탕량을 요거 조금 더 부르면 우리 빨리 이래 또 주식 같은 기분이야. 주식. 혼자서 마음도 급하고 머리도 복잡하다고. 내가 버는 돈 갖고 언제 자리 잡고 언제 집을 사고 언제 애들 키우고 내 버는 건 한계가 있는데 그게 틀리다는 거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 옛날에는 뭐 옛날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택시를 몰면서도 택시 그 월급이 얼마나 돼? 얼마 안 되잖아. 그런 돈 가지고도 자식들 먹이고 옷 입히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다 해. 그건 인간의 욕심이거든. 욕심을 가지는 거는 좋지만은 욕심이 너무 터무니없으면 그 욕심이 정말 화를 부른다는 게 그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 대주가 땀 흘려서 번 만큼 거기에 맞춰서 생활해도 얼마든지 애 안 굶기고 이쁘게 키워나가. 그러니까 가고 우리 대주 기운상에는 불로소득의 기운은 전혀 없다는 말이야. 쉽게 우리가 게임으로 얘기를 하자. 한국, 그러니까 뭐 한국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하고 필리핀하고 축구를 하면 누가 이기니? 한국 이기지. 근데 네가 한국에다가 배팅을 했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필리핀이 이겨. 없다는 거야. 니 때문에 한국이 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알겠지? 그런데 이 친구는 뭐냐? 한국이 확실하니까 없는 돈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여기 가면 20만 원이 되니까 10만 원이나 돈이 생기잖아. 그럼 요걸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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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름대로 플러스 알파를 생각을 했는데 단 그 방법이 도박한 자체도 나쁘지만은 본인의 집안의 출력이 그게 있다 보니 그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가? 주식으로 인해서 폐가 망신을 한다거나 부동산을 인해서 폐가 망신을 하는 거는 영적 치료 없이도 고쳐 얼마든지.
근데 도박은 틀린다고. 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거는 남편이 착해. 네. 어? 정말 착한 친구란 말이야. 법없이도 사는 친구란 말이야.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는 용군하고 밑에서 이야기만 했다. 야, 나중에 이야기하다 내가 욕하고 이러면 그 나중에 편집해라. 나는 욱하는 거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데 딱 보는 순간, 아, 착하다기보다는 귀신에 휩싸여 있더라고. 일반인은, 아까 용군이가 보는 일반인은, 야, 네 얼굴이 왜 그래? 상태가 왜 그래? 이랬잖아. 우리 무속인은 느끼는 기운이 다른다는 거거든. 귀신의 희관기 있는데, 얼굴 표정이면 그게 좋을 수가 있어. 하지만 빙의는 아니라는 거야. 빙의는 아직 안 됐다는. 이대로 놔두어 버리고 계속 노름을 하고, 화작거리를 하고, 내가 운전하다가도 잠 온다고 그냥 자쁘고, 귀신 노름에 빠져들이다 보면 귀신이 재밌어서 안 나간다고. 그러면 그게 빙의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카메라 켜지기 전에. 나중에는 일도 안 한다고. 이게 단순히 노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조 같은 경우에는 그는 집안에 그는 있다 보니, 그리고 편치 못한 조상들이 많다 보니, 이 영적인 인응굴로 해서 조금은 해 나가야 될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용사장하고 잘 얘기해서, 뭐 어떻게 하루 빨리 뭘좀 해가지고, 뭘좀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다른 문제가 그러면 뭐 같아요. 어떤 문제? 저희 집 우리 이번에 그 도박 저랑 작년에 결혼했거든요. 이번 달에 내가 결혼하고 나서 알았거든요. 5년을 연애했는데 모르고. 그래서 이제 매달 문제가 집에 계속 문제가 있어서 싸웠어. 계속. 근데 나는 이 집이 문제가 있다 생각했어요. 처음에. 왜냐면 나는 이 집에서 밤에 일을 하니까 밤에 혼자 있잖아요. 되게 뭔가 느낌이 그냥 감 뭔가 좀 이상한 얘 때문에 새벽에도 깨 있잖아. 그러니까 좀 그래서 집에 부적도 다 붙여놨거든요. 이 집에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이사를 빨리 나가려고 지금 다음 달로 해놓긴 한데 무슨 우리 터 자체가 이 터는 너무 안 좋아. 봐봐. 여기가 저희 할머니가 들고 있었고, 명의는 계속 가족끼리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조항이잖아, 부엌. 네. 이렇게 부엌이 이렇게 탁 트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부엌 앞에 뭐가 있노? 기둥이 탁 막히가 있지. 들어올 복도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왕 살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이따 이사를 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 가면 되는 거고, 크게 걱정하지 마. 너무 지금은 맨날 바가지 긁고 협박을 하고 뭘 하더라도 소의 경일기라. 그래서 최근에 부모님도 인연 끊으셨거든요. 이제 나보고 이제 우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게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진짜 걱정 안 해도 돼. 나중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하고 나서 내한테,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면 했지. 뭐, 해도 뭐, 아무것도 또 노름하는데요. 이런 소리는 아마 안 들릴 거야. 그걸로 고칠 수 있어요. 고치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